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뭘 붙일 수 있고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왜 붙여? 이렇게 뜻을 바꿔 쓰려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뭐 사용하는 것 이란 말은 사용하기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 사용하기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체 몸 body b 그리고 body 그쵸. 그 다음에 너의 눈을 사용하여 using your eyes 어, your eyes는 그냥 너의 눈이고 your eyes는 그냥 너의 눈이고 너의 눈으로 your eyes죠. 뭐라고? 넌 뭐 할 수 있니? 너의 눈으로.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eyes. 됐습니까? 위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B 스펠링 좀 까다롭죠? B A U T I F U K 이거 P 앞에 어? E I 아 E 아니고 그쵸 됐습니까? 스펠링 좀 까다로워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냐 이렇게 외웠어요. 스펠링이 까다로워서 됐습니까? 오늘 선생님 수고했어. 그래서 얘가 뭐라고 생각하고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외웠어요.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뷰티풀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확실하게 알도록 익히 학습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의 귀로 Ears E Okay. 그 다음 듣다 Hear H E A R 그렇죠. 그 다음 Alarm A-A-A-R-M 그렇죠. 왜 묻는 소리로 끝나죠? 전화기 Telephone T Snore S N-O-R-E Okay Breed B R-E-A-T-H-E 그렇죠. Smell M-E-M-A 그렇죠. In your mouth With your mouth M O-U-T-H Okay 맛보다? Taste T A-S-T-E 그렇죠. Throw H-R-O-W Okay 피아노를 연주하다?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이건 많이 쓰입니다.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비교하기 위해서 축구하다는 play soccer 인데요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악기는 특별해서 덜을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운동 종목은 덜을 쓰면 거꾸로 틀립니다. play the guitar, play the drum, play the violin, play the piano 하는데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이렇게 합니다. play badminton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anything A N Y 아이고요 Y T H I N G 그렇죠. anything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beautiful 틀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 use하고 using도 정확하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거. 그래서 뭐 use랑 이거면 뭐 hear, 그다음에 snore, breathe, smell, taste, throw, play. 이런 것들 선생님 지금 무슨 시만 전부 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다시고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너의 몸을 사용하기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너의 몸을 사용하는 것, 너의 몸을 사용하기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그렇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뭐 할 수 있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너의 눈을 사용해서. 그러면 뭘 볼 수 있다는 얘기 쭉 나오겠죠? I can see the beautiful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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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eyes. 이런 말이 생략됐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였더라? 또는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할 수도 있겠죠. What can 뭐 볼 수 있어? What can you see? 뭐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what can you do? 뭘 볼 수 있어? What can you s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 can see the beautiful sea. I can see the beautiful sea with my ey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나의 눈으로 나의 얼굴도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였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의 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어떻게 너의 얼굴 볼 수 있니? 이런 뜻이죠. 너는 너의 얼굴 어떻게 볼 수 있니? 그러면 이거 이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can you see your face? 뭐라고요? How can you see? 그렇죠. 너의 얼굴 어떻게 볼 수 있니? How can you see your face? How can you see your face? 키친이 어려웠나요? 오케이. How can you see your face? How can you see your face?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귀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뭘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With my ears. With my ears.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at can 요거 그대로 놔두면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너의 귀로 뭘 들을 수 있니가 뭐라고요? Do. 무엇을 들을 수, 무엇을 할 수 있니 말고요. 무엇을 들을 수, 너는 너의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됐습니까? 너는 너의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니?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들을 수 있다 그랬죠? I can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With my. 이 대답 듣고 싶어. My 귀로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어떻게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전화기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넌 전화기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니? How can you hear the telephone? 됐습니까? 이거 how 돼서 앞으로 보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can hear는 can 너는 들을 수 있니로 바꿔야 되니까 can you hear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The telephone. 이렇게 하면 전화기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넌 전화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니? How can you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it with my ears. 귀로 들을 수 있어. 됐습니까? 코로 듣진 않겠죠. 당연한 소리.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with my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코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까는 계속해서 뭐 눈으로 뭐 할 수 있니는 계속해서 I can see, I can see, I can see 만 했고 그 다음에 귀로 뭐 할 수 있니는 I can hear, I can hear, I can hear 만 했어. 근데 with your nose는 다양한 하다시가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snore with my nose. 됐습니까? How can you snore? I can snore with my nose. 어떻게 코골 수 있어? 코로 코골 수 있지 뭐 입으로 코골겠냐? 계속해서 I can breathe with my nose. How can you breathe? 됐습니까? 숨 어떻게 쉴 수 있니? How can you breathe? I can breathe with my nose. 오케이, 그 다음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with my nose. 됐습니까? How can you do with your mouth? 오케이, 좀 더 큰 소리로 안 들렸어. How can you do with your mouth? How?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됐습니까?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오케이,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자, 그래서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다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아까 전에 뭐 눈이나 귀는 뭐 듣는다, 본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코로 할 수 있는 거 숨 쉬다, 코골다, 냄새 맡다 이런 거 나왔고요. 그렇죠?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하다시가 나올 겁니다. I can sing with my mouth. How can you sing? I can speak to you with my mouth. 반복이지만 반복하세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I can taste food with my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너의 손을 사용하여 with your hands.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오케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하다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open the door with my hands. I can throw a ball with my hands. I can play the piano with my hands. With my nose. 면 재밌겠다. So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다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다양한 하다시가 또 나오겠죠. 뭐 한다, 뭐 한다, 뭐 할 수 있다. I can walk with my legs. How can you walk? I can run with my legs. I can run. How can you run? I can kick a ball. With my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자,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양한 하다시들이 이제 막 나오겠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I can see.
I can see with my eyes. I can hear with my ears. With my ears. I can smell with my nose. I can taste with my mouth.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그렇죠. 하다가 와야 돼요. can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 can은 양념식이기 때문에 양념만 가지고 요리할 수 있나요? 조동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양념만 가지고는 요리가 안 되죠. 하다시가 있어야죠.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With my body. 그렇죠. 눈치챘네요. With my body.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재원이.